짭짤한 생선구이가 이 봄 입맛을 다시게 합니다. 두툼한 살집을 자랑하는 생선 사이 봄의 또 다른 주인공 꽁치가 있습니다. 계절마다 찾아오는 손님들로 항구의 주인공은 매번 바뀝니다. 요즘 항구를 접수한 건 꽁치입니다. 상자마다 가득가득 꽁치가 꽉 차 있습니다. 탄탄하고 탄력이 탄탄하고 이거 저 조금 안 좋은 거는 눌리면 쑥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꽁치는 봄에 많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맘때면 포구 한쪽에선 온종일 꽁치 굽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꽁치는 연탄불에 구워 먹는 게 최고죠. 1년이면 다 성장해 산란을 할 만큼 꽁치는 번식력이 강한데요. 수온이 따뜻해질 지금이 산란기입니다. 성질 급한 꽁치는 바로 죽기 때문에 신선도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꽁치는 이게가 싱싱해야 해가 되지 어지간히 안 싱싱하면 해가 잘 안 됩니다. 꽁치가 아무리 흔해도 물회만큼은 바다에 와야 맛볼 수 있는 귀한 음식입니다. 물회가요,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고 뭔 고기인지 모를 정도로 맛있네. 지금 어촌마을에선 집집마다 꽁치로 젓갈을 담느라 바쁩니다. 싱싱한 꽁치를 통째로 깨끗하게 씻은 후에 천일염을 적당히 버무려 4, 5개월 정도 삭히면 맛있는 꽁치 젓갈이 됩니다. 4월서부터 5월 이렇게 이제 담가가지고 이것도 이제 내장을 빼면 맛이 없어요, 젓갈이. 꽁치 젓갈은 꼭 봄꽁치로만 담가야 제맛이 납니다. 가을에 나는 꽁치는 기름이 너무 많아요. 기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도 그걸 가지고 한번 담아봤지요. 담아봤는데 기름이 너무 차서 젓갈이 안 되고, 봄엔 안 그래야만이 이제 기름도 덜 차고 젓갈 담그는 데는 아주 요 봄철에 나는 꽁치가 좋게 아주 좋아요. 꽁치 액젓은 조선시대부터 전해오는 전통 음식입니다. 담근 지 1년 정도 지난 젓갈에 건더기를 걸러내 만들죠. 전라도 김치에 갈치젓이 빠지면 섭섭하듯 동해안 어촌 지역에선 김치에 꽁치 젓갈이 들어가야 제맛이 난답니다. 요 맛으로 이런 데서 한다. 꽁치 젓갈이, 꽁치는 살이 깊잖아요. 그래서 이 꽁치 젓갈은 항상 단맛을 주기 때문에 음식을 해놔도 그래 맛이 있어요. 깊은 맛도 있고. 수육을 먹을 때도 꽁치젓이 필수입니다. 액젓에 마늘과 고춧가루를 듬뿍 넣어 섞으면 꽁치젓갈 쌈장이 되는데요. 수육을 미역에 싸서 쌈장에 찍어 먹으면 그 맛이 별미랍니다. 옛날에는 가까운 바닷가에도 꽁치가 많았습니다. 잡는 방법도 지금과 달랐죠. 해초 밑에다 이래 살랑살랑살랑 흔들면은 꽁치가 막 많이 온다고, 새까맣게 어떻게 온다고 오면은 요 손을 그 해초 밑에다 이으면은 여기 막 올라와요. 산란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오면은 잡아가지고 배 올리고 잡아가지고 배 올리고 이렇게. 꽁치는 해조류에 몸을 비비며 알을 낳습니다. 이런 습성을 이용한 것이 손꽁치잡인데요. 해조류를 바닷물에 늘어뜨리고 있으면 꽁치들이 모여들어 알을 낳는데 이때 손을 넣어 재빨리 꽁치를 잡았습니다. 요즘 꽁치를 잡기 위해선 울릉도 인근까지 제법 먼 길을 달려야 합니다. 꽁치는 유자망이라는 길다란 그물을 물고기가 다니는 길목에 설치해서 잡습니다. 그물 길이만 해도 80m에 달합니다. 꽁치가 우리 이제 80m 여기 포식하고 있다가 배 떨어지면 여기 물 위로 딱 올라와요.
올라오면 이제 그 자망의 눈물에 걸리는 거거든요. 불빛을 좋아하는 꽁치는 어두워지면 밝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이때 꽁치의 가늘고 긴 주둥이가 좁은 그물코에 걸려 잡히는 거죠. 꽁치와 함께 예상치 않은 귀한 손님도 찾아왔습니다. 멸종된 것으로 알려졌던 독도의 바다사자. 강치입니다. 강치에게도 어부에게도 꽁치는 봄이 준 선물입니다. 선물 꾸러미를 챙기느라 갑판 위는 밤이 늦도록 쉴 틈이 없습니다. 붉게 타오릅니다. 대낮 같은 밤을 지낸 이들에게 보내는 축배입니다. 꽁치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선입니다. 싱싱한 거는 이렇게 지도 이게 바닥바닥하니까 이게 싱싱한 거. 꽁치는 묵은지와 가장 잘 어울리는 생선입니다. 묵은지에 꽁치 몇 마리를 넣고 고춧가루를 넣어 얼큰하게 끓이면 밥 한 그릇은 뚝딱 비우게 만드는 밥반찬이 됩니다. 꽁치살을 다진 뒤 갖은 채소를 넣고 전을 부치면 꽁치로 만든 거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고소한 별미전이 됩니다. 우리 애들들 이거 이제 가자 사 먹이는 것보다 이거 꿔가지고 아빠가 잡아오니까 집에 있으니까 영양가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그냥 놔두면 지질러 이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놀면서 이제 하나씩 집어 먹고 나가고 이제 이랬지. 어떤 요리든 꽁치만 있으면 뚝딱 만들 수 있습니다. 된장을 푼 물에 꽁치를 넣고 푹 끓인 뒤 잘 익은 꽁치를 꺼내 살만 따로 추려냅니다. 잔뼈는 있지만 그래도 단뼈는 고민할 수가 없으니까 요 큰 뼈만큼은 골라내야 되거든요. 발라낸 꽁치살은 다시 넣고 끓여냅니다. 여기에 국수를 넣고 삶아내면 바다 사람들만 아는 별미 꽁치 장국수가 완성됩니다. 된장의 구수한 맛이 어우러진 일품 요리입니다. 꽁치는 생물보다 통조림으로 더 유명합니다. 여기엔 이유가 있는데요.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한국 음식들이 통조림에 담겨 전투 식량으로 보급됐습니다. 이때 어획량이 많던 꽁치가 포함됐죠. 그 후로 꽁치 가공업은 급성장했고 대중적인 서민 음식이 됐습니다. 90년대 이후 참치 통조림에 밀린 꽁치는 다시 변신을 합니다. 바로 과메기입니다. 과메기는 원래 청어로 만들던 음식입니다. 하지만 청어가 귀해지면서 기름기가 많은 꽁치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됐죠. 옛날에 아버지가 배를 타고 이래갖고 꽁치를 잡아오면 몇 마리 가져오면 이제 집에서 처맞기 때 옛날에 초가집이라서 처맞기 때 내놔놓으면 집으로 엄마가 엮어놓으면 그거 갖고 이제 마르기 전에 한번 뭐 한 며칠 안 돼가 덜 마른 상태에서 우리는 빼먹어요. 빼먹고 이러다 보면 진짜 맛있다니까. 꽁치가 발에 밟힐 정도로 많던 시절 생꽁치로 특별한 음식을 만들곤 했습니다. 이거 포항에는 이게 다 이게 꽁치 두드리는 거를 당구친다 이러거든. 당구를 쳐가지고 그래 이렇게 국도 끓이고 그래가 먹고. 옛날에 그렇게 먹었다고. 칼로 다져 만든다고 해서 꽁치 당구국입니다. 콩나물에 간장만 넣고 끓이다가 다진 생선을 어묵을 만들 때처럼 숟가락으로 뚝뚝 떼어 넣습니다. 그래 옛날에 이 초상 때나
뭐 큰일 때 잔치할 때나 결혼식 할 때 그 주장 이거를 막 국을 끓이고 옛날에 집에 밥하고 이래 집에 손님 받이. 경북 동해안 지역에 전해오는 토속 음식이지만 요즘은 과메기 만들 꽁치도 귀해지면서 맛보기 어려운 음식이 됐습니다. 부족했던 시절 결핍을 채워주던 풍요로운 음식이 꽁치였습니다. 그리운 어머니 같은 맛, 그 맛이 봄바다에 있습니다.